자, 허생전 문제 파트 한번 풀어봅시다. 이 허생전도 우리 국어 교과서에 정말 선호되는 작품 중에 하나지. 작품의 중심 내용들과 그리고 비판 포인트들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보통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쳐보자면 당연히 이 매점매석 장면 그리고 그 섬에 들어가는 내용들 요소가 보통 출제 요소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문제 풀러 갑니다. 150번 부분이에요. 자, 보기는 윗글의 결말 부분인데요. 윗글과 관련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문에서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지 못한 다른 내용 부분을 가져온 다음에 작품 전개 전체상의 특징과 연결 지어서 내용을 파악해보라는 문제. 참고로 이 결말부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더라. 작품의 내용을 3분절을 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보자. 이 매점매석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임을 이거 따로 써놔요. 어딘가에 써놓으면 좋은 내용이에요. 매점매석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경제구조에 취약성을 비판하는 내용이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 빈섬에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시험의 얘기가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기 좋은 화면 나왔구나. 오케이. 됐죠? 네. 자,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장면이니까 우리 요 장면인데요. 조선에 돌아온 뒤에 이 허생이 워낙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잖아. 그래서 이제 변씨가 허생을 나라에 추천을 하죠. 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큰일을 날 사람이다. 라고 추천하는데 허생이 이제 그때 누구를 만나? 실존 인물이기도 했던 이완대장을 만나서 특벌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니까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관련된 허구성을 또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지? 보통은 정확하게 국벌론의 허구성 비판이라고도 하는데 참고로 이 개념은 너희들이 앞으로 문학 작품을 배울 때 공부할 때 배경 지식이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설명해드리는 아주 간략한 버전의 내용이니까 이건 한 번만 들어주세요. 설명 간략하게만 할게요. 혹시 영화 남한산성 본 적 있는 사람 있나? 영화 남한산성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네요. 일본이 너무 커요. 여기에 일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중국이 원래 명나라이던 시절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죽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사대주의, 그렇죠? 우리의 황제 나라인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명나라가 군사를 내어서 이 우리나라에 파견을 해가지고 이 임진왜란을 도와주게 만들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했는지 여부는 우리 판단 파악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역사학자들의 평가에 결부시킬 볼 일이고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한테는 아무튼 명나라가 우리 조선을 도와준 나라예요. 그죠? 둘이 중국이고요. 그래서 도움을 얻었었는데 문제는 명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죠? 청나라가 들어오죠. 오케이? 청나라가 들어와서 세상이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두 개의 파벌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한쪽은 북벌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해요.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 나라는 명나라인데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명나라의 유신들을 도와서 우리가 중국의 어떤 권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요. 또 한쪽은 주화파라고도 부르는데 화친하자는 얘기야. 이쪽은 아니 지금 짱짱맨은 청나라인데 참고로 얘들아 청나라 이거 몽골 얘기하는 건 알죠? 그쪽으로 연결시켜보면 참고로 청나라는 우리나라 정도는 웃으면서 밟았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자호란 얘기 알잖아. 후욱 늘어와서 우리 삼천도의 구력 당하고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청나라는 막 서쪽 유럽 쪽 정벌하러 다니고 바쁜 그런 시기였단 말이야. 스케일이 달라 우리랑. 근데
추하파는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쪽 나라가 자꾸 태클 가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런 걸 원했겠지. 야 형으로 보셔. 내가 좀 봐줄 테니까 내가 지금 저쪽 가야 되는데 네가 뒤에 조그맣게 그러고 있으면 내가 짜증나잖니. 그러니까 네가 내 말만 잘 들어주면 큰 탈 없이 우리가 짜증나지 않게 할 때 아, 잘 도와줄 테니까 네가 우리한테 제일 처음으로 형님하고 뭐, 말만 해봐. 그럼 우리가 잘 보답해 줄게. 오케이 그럼 형으로 부르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데 조선은 거기에서 이제 싫어요 하면서 북벌론이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청나라 그래서 어떻게 아씨 발부로 오죠. 정말 슬픈 역사입니다. 그죠? 슬픈 역사. 선생님이 지금 약간 격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힘을 기르지 못했고 우리가 명민하게 굴지 못한 탓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당하고 나서 청나라가 야 간다 형 안녕 하면서 이제 서쪽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자 그런 와중에서의 이야기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양반 선비들이라는 새끼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침략당하고 청나라한테 침략당하고 막 백성들 굶어 죽고 있고 막 흉작 들고 난리도 아니고 지금 사망이 그렇지 막 코로나 터지고 난리도 아닌데 도대체 정치하는 새끼들은 아 첫 뭐지 사대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 명나라를 받들어야 됩니다. 아 청나라를 받들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들끼리 싸우기 바꾼 거야. 오케이? 정치가 얼만큼? 그렇지? 말로만 그렇죠? 생각해봐. 북벌론 하자는데 얘들이 말에 따르자면 우리가 청나라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보고 갑자기 저쪽에 마이크 타이슨, 아 타이슨이 너무 뭔가? 효도르 정도는 알겠지? 효도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 지금 어렸을 때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길 수는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말만 살아있다는 거죠. 니들이 하고 있는 말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한 말이다. 허구성이 높은 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우리의 실리를 챙겨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쪽의 내용이었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 허생전의 작가였던 누구? 박지원은 실학자잖아. 실학파도 뭐예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빨리 이런 저조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개화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좀 더 나은 상태로 바뀌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하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비판할 수 있는 거겠지. 됐죠? 자, 북벌론 얘기가 잠깐 나와서 쌤이 살짝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개념이 앞으로 우리가 문학작품을 보다 보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해요. 왜냐? 조선 후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작품들을 볼 때 배경 지식 정도로 깔아두면 좋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어요. 자, 아무튼 요게 그걸 비판하는 거야. 자, 가볼게. 북벌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완대장이 이제 당신 같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허생이 이제 화를 내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야 이 새끼야 소위 사대부라는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 태어나서 4층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오케이? 봐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동이족 이거 선생님 말씀드렸죠? 동쪽에 있는 오랑캐에 불과해요. 우리도 그냥 오랑캐야. 그런데 아니 의복이라는 것은 흰옷을 입으니 그야말로 상인들이 입는 거죠. 상인 뭐예요? 상당한 사람. 누가 죽었을 때 애도할 때 입는 그런 흰옷 입고 다니고요. 또 머리털을 한 대 묶어서 송곳같이 만드는 거 이거 뭐죠? 상투 트는 거 말하죠. 그렇지? 흰옷에 상투를 트는 것은 그렇죠? 우리 중국의 입장에서 보냐면 동쪽의 오랑캐들의 습속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걸 뭐라고 이건 예법이야. 예전부터 전해지는 예법이지 우리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 이런 언제까지 고리타분한 말만 할 거냐고. 세상은 바뀌어서 쇼컷 헤어 다니고 하고 다니고요. 그치? 투블럭 헤어컷 하고 다니는데요. 우리는 언제까지 상투 뜰 거냐고. 번옥이라는 사람은 이제 고사를 인용하는 거야. 메모해놔. 고사를 인용해서 이제 또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중입니다. 번옥이라는 사람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뭐예요? 이런 거죠. 청나라 사람들이 변발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머리 중간을 다 밀어버리고 주변 머리만 남긴 다음에 묶어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정도의 길이로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상투 틀고 그 다음에 머리를 길게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오케이? 뭐 하려고? 복수하려고. 복수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흡수된 거죠. 일부러. 두 번째, 무령왕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놓음의 옷, 그렇죠? 오랑캐들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나라가 망해서 나의 고유의 습속을 버려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았, 아니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버렸어. 깔끔하게 버렸다고. 버리고 나서 대신에 마음속으로는 나의 본질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건 겉모습에 불과한 거잖아. 그치? 속의 어떤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아니다 미안 한 줄 빼먹었네. 이제 대명 그 명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를 갖겠다고 하면서
머리털을 깎으면 또 안 되고 옷을 바꾸면 안 되고 뭐 안 되는 게 말 이런 게 이렇게 많냐 하는 거지.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마국에. 그쵸, 전쟁하자매. 니들이 북벌하자매. 그럼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니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건데? 얘들 도포라는 거 알죠? 도포. 도포라고 하는 옷은 옷이 이게 무게 목 부분이고요. 좀 그림이 이렇게 되네. 굉장히 번거로운 옷입니다. 그쵸? 참고로 팔을 딱 들면 팔 밑에 이만큼이 도포자를 날리는 거예요. 싸움하기 위한 옷은 아니죠. 그냥 멋있게 펄럭펄럭 멋있는 옷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딴 옷 입고 다니면서 언제 이걸 예법이라고 따지고 있느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이건 삼계책 뭐냐 시사삼책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공부할 때 되면 알게 돼요. 시사삼책을 제시를 했는데 뭐예요? 참고로 상투 같은 거 다 이제 틀지 말고 청나라를 형님으로 모시는 척하면서 배신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내가 이런 걸 다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고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기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야 하면서 좌우를 돌아보면 칼을 찾아요. 그랬더니 이 대장, 이완 대장이죠? 놀라서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치죠. 잘 생각해봐. 허생은 한갓 지방에 있는 선비에 불과해. 근데 이완은 어영 대장이에요. 대장님입니다. 근데 대장이 뭐 하는 장면을 만들어 놓은 거야? 도망치는, 허겁지겁 도망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뭐예요? 대상을 희화화함으로써 우스꽝스러운 대상을 만들어주면으로써 뭐하는 효과를 높이는 거야? 비판의 효과를 높이는 거지. 자식, 저게 대장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튿날 다시 허생을 찾으러 갔더니 집은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어. 참고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장면 얘기인데 이 작품은 이게 결말 장면, 마지막 문장이거든. 근데 결말이 어떻게 끝나요? 허생이 사라짐으로 끝나죠. 오케이? 그럼 이건 뭐냐면 이 허생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책들이 그치? 현실화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지.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건 알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한 정치 역학적 계산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그쵸? 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고독스러움이 겪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주장하는 것들 있잖아. 지금 빨리 3단계에서 빨리 끝내버려야 돼. 아니야, 3단계 했으면 우리 더 큰일 났을 거야. 아닌데 우리도 외국처럼 그냥 마스크 풀고 편하게 다니게 하면 안 되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이 얘기는 너무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방법이라서 현실화가 되기 어렵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 처리를 해버린 거 아닌가라고 얘기도 하죠. 자, 다른 장면들을 잠깐만 살펴봤고요. 자, 요 점에 대한 선택지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기업, 사대부가 내세우는 예법, 흰옷을 입고 상투 트는 거. 이것들은 실은 허리의 허식. 그렇죠, 우리가 작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했었죠. 허리의 허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다. 맞죠? 니들이 예법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고유한 그냥 오락기 습성일 뿐이잖아.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두 번째, 니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적 인물들의 예를 통해 지배층을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 스타일, 우리나라의 머리 스타일 포기했고요. 우리의 복식 포기해버린 겁니다.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을 버린 거죠.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3번, 디귿 장면은 대명을 위해서 원수를 갚겠다. 북벌론이죠. 북벌론자들이 명나라의 원수를 갚는 것을 명분으로 새 내세웠음을 알고 있었구나. 즉 명분으로 그래요. 명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능력 개뿔도 없었잖아. 그러면서 왜 맨날 지들끼리 탁상에서 싸우고만 있냐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허생의 주장이에요. 4번, 자신의 능력을 과대포장했던 이 대장의 실체가 밝혀지는 게 이거야? 참고로 이 대장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포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지문 속에 있었니? 없었죠.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야. 자, 4번에서 참고로 방금 뭐라고 쳤어? 근거가 없음이라고 썼지? 앞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굉장히 잘 신경 써서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지문 속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면 그 문제는 잘못 만든 문제. 아시겠죠? 오케이. 지문 속에 없으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지? 조심해. 나중에 이제 등급 높은 친구들이 이런 문제에서 많이 미끄러져.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나는 작품, 소설 내용을 다 알아.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죽는다는 거 알아. 근데 시험 문제에는 주인공이 살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선택지에서 주인공의 죽음으로 인해 이런 건 틀린 거지.
근데 우리는 아 주인공 죽잖아 하면서 되게 그걸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야.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풀어야 되는 장면이 어느 부분인지를 잘 보셔야 돼. 마지막 5번. 허생의 제안들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하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넘어갈게요. 자, 151번 문제 가봅시다. 위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상이 아닌 것은 시대상. 중요한 문제죠? 결국 이 작품은 시대상에 대한 비판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1번. 가난한 현실을 견디지 못해 도적이 되는 백성들이 많았다. 어떤 단어가 나왔었거든? 군도라는 단어 나왔었죠. 오케이? 도적들이 우글거린다고 했습니다. 왜냐? 걔들도 지금 아 도적하면 한탕이 되는 가능하잖아.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정말로 방법이 없어서 도적이 된 겁니다. 그죠? 세금을 낼 방법도 없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간 거지. 2번, 선택지 2번. 조선의 경제 구조는 만냥 따위로 흔들릴 만큼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맞죠? 겨우 만냥으로 과일들을 다 사들일 수 있었어. 그지? 취약한 경제 구조. 3번, 학문에만 몰두하는 양반 중에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니? 허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허생이 매점매석하는 경제적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뒷부분이고, 앞부분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 허생의 처의 입장을 통해서 작가 의식이 대변되었다고 말했죠. 그 장면에서 분명히, 7년 동안 글기밖에 안 하는 무능한 양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됐죠? 4번. 안성은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물건들이 보이는 유통의 길목이었다. 그래서 허생도 안성을 선택했던 거죠. 마지막 5번입니다. 지배층들은 해외무역을 통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냐 안 했냐? 안 했지. 해외무역은 어디서 한 거야? 2번. 허생이 빈섬에 가서 한 거지. 그죠? 당시 지배층이 해외무역을 한 게 아니라 해외무역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면 좋겠는데 이 새끼들이 안 해. 그래가지고 허생이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그래요. 참고로 요 당시 청나라는 유럽과 교역이 한참 활발했었죠. 유럽에서 비단 같은 거 그 다음에 보내면 저쪽에서 후추 같은 거 들여와가지고 거래하고 은으로 거래하고. 참고로 이번 수능, 올해 수능 지문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 얘기가 우리 수능 지문에 나왔었어요. 알아두시고. 자, 152번. 위클에서 변 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걸 선생님이 살짝 흘리듯이 얘기했는데 결국 이 변 씨는 허생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헌 씨를 뭐하는 사람? 딱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의 키워드는 조력자이긴 해. 근데 아마 답지에서 조력자 같은 단어가 등장하진 않았을 거야, 그죠? 이렇게 돼. 거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실은 이거였어요. 지인, 지감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살짝 스치듯 했을 거야. 지인, 지감이 무슨 소리냐면 상대방의 능력을 한눈에 알아보는 안목? 그 정도로 보시면 돼. 변 씨는 허생의 인물됨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허생을 지원해주는 역할, 조력해주는 역할을 했지. 요 두 개의 키워드를 서술을 해서 풀어서 써주면 152번에 답이 나올 겁니다. 키워드로 보시고요. 선택지에는 이런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해 있지 않지만 아니 답에는 답에서 말하고 있는 요소 자체가 요거다라고 하는 것 챙겨주자. 다음에 153번입니다. 위클은 실업자 박지원이 땡땡이라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또 집권층의 무능력과 허리현실의 태도를 비판한 작품입니다. 뭐시 장난해? 허생이지. 허생이. 작가가 내세운 주인공이니까요. 당연한 얘기라고 했네요. 되셨나요? 자, 뒷부분 지문 우리 같이 읽었었죠? 이 부분 기억나시죠? 읽었던 거니까 넘어가고 바로 문제 풀러 갑니다. 154번입니다. 자, 무슨 문제? 서술상 특징 문제. 적절한 거 찾는 거야? 그러면 적절한 거 하나 잡았으면 이번에 답 맞췄으면 나머지 선택지 따위는 필요 없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매우 매우 필요하죠. 오케이. 하나하나 말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니다. 1번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의미 잘 파악해 둬야지. 이거 정말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잖아. 역순행이라는 건 뭐야? 시간이 이거는 선, 후, 앞과 뒤라면 이렇게 흘러가다가 잠깐 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케이? 중간에 역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그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역순행이라고 하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걸 뭐라고 한다? 역순행이라고 한다.
참고로 역순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단어들, 역행적 구조들이라는 게 있고요. 또 순행적 구조라는 것도 있죠. 참고로 우리가 고전소설에서는 대부분 순행적 구성임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또 하나 더, 순행적이라는 말을 어떤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다 같은 거다.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은 웬만해선 순행적 구성 혹은 추보식 구성을 가진다. 알아두시고요. 2번, 대화보다는 서술을 통해 라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아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서술보다는 대화 위주로 돼 있지 않았어? 따옴표가 더 많잖아. 3번,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사건의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형 어미라면 3번, 현재형 어미 뭐뭐다, 뭐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쓰는 걸 말하는 거겠죠? 뭐 는다. 지금 근데 여기는 그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오케이. 대부분 과거 시제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3번 선택지의 이야기 자체는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거는 보통 우리가 운문, 그러니까 시나 또 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에서도 현재형 어미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생동감을 부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4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인물의 비범함이 점차 부각된대요. 4번 정답이죠? 첫 번째,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이 있나요? 있지요. 군도가 머무르는 전라도에 있다가 배를 싹 끄고 가지고 빈섬으로 넘어가잖아. 그치? 그리고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인공인 허생의 비범함이 드러난다고 돼 있어. 비범하다가 무슨 뜻이라니까? 평범하진 않다.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돼. 평범이 아니야. 비범한 거야. 앞에 비자는 아닐 비자예요. 오케이. 비추천할 때 그 비예요. 알겠죠? 추천하지 않는 게 비추천, 비추잖아. 자, 평범하지 않다는 거. 도를 보여주고 정답 4번입니다. 5번.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서술자가 직접 높여먹고 있다. 자, 요거 뭐 말하는 거겠니? 5번 스태치가 말하는 게 뭐니? 서술자의 개입을 말하는 거겠지? 참고로 이 5번 선택지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었던 유충렬전 문제에서 선택지로 등장하면 굉장히 답이겠다, 그죠? 너무 많이 봤잖아, 우리. 자,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155번, 허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번 쭉 보자. 이것도 뭐예요? 무슨 문제? 인물! 사건! 다가 문제잖아, 그렇지? 작품만 똑바로 읽으면 풀 수 있습니다. 1번, 허생은 결국 나라 안의 치안을 회복하는 역할을 했나요? 네, 맞지요. 군도들을 섬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나라 안에 도적이 싹 없어졌다고 썼죠. 치안이 회복된 거잖아. 맞지? 2번, 유교적 관습의 철폐를 주장합니다. 그죠? 자, 근데 2번 선택지가 답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철폐라는 말을 썼거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 작품에서 박지원이, 연한 박지원이 양반들을 비판했다는 거는 알아들어야지. 비판 엄청나겠죠? 근데 그 양반의 비판이라고 하는 게 양반 꺼져, 양반 따위 다 사라져버려라고 하는, 철폐는 뭐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 철폐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작품의 기본적인 배경의식은 이거예요. 허생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 장면은 아니지만 변 씨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야, 5만냐? 네가 만냥 빌려갔는데 딴 데 나머지는 다 쓰고 이거 남았어. 너 해, 이제. 다 줘버리죠. 돈 한 푼도 안 남게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변 씨가 그러잖아. 아니, 이건 너무 많은 돈이다. 이자를 따지기에는 몇 다섯 배를 돈 준 건 좀 오반 아니냐. 내가 원금하고 이자만 계산하고 나머지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하니까 허생이 뭐라고 합니다. 허허, 어디 나를 상인밭으로 하는가? 그러니까 뭐야? 상인밭, 상인 따위로 하는가? 그죠? 상인을 하대 취급합니다. 즉, 양반적 지식이, 양반적 세계관이 분명히 녹아들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이 작품에서 이 사대부라고 하는 존재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맞았지만, 그렇다고 없어져야 하는 대상은, 없어져야만 하는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지. 참고로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뭐랄까, 박지원 작품의 한계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너희 양반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지금 이 지경이잖아. 양반들 똑바로 안 해? 니들 언제까지 탁상공로만 하고 있을 거야? 일 똑바로 해. 백성들한테 필요한 일들, 너희들이야말로 나라의 리더잖아. 그러면 리더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거지. 꺼져, 다 내려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외 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장기도로 가져서 쌀을 팔았죠.
4번 군도 도적의 무리를 구제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죠. 돈을 주고 먹고 살 땅과 먹고 살 재산 뭐 이런 것들을 챙겨주니까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도적이 된 게 아니거든. 도와주려고 했었어. 마지막 5번 백성들이 풍요롭게 사는 이상사회를 건설했었죠. 어디다가요? 빈섬에다가요. 그래서 참고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자주 나온다. 홍길동전의 율도국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56번 넘어가 봅시다. 156번 이건 인물의, 이것도 인물 문제인데 성격 문제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군도들의 산채를 혼자 찾아갔습니다. 도적 무리가 기거하는 곳을 혼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면서 야, 나 니네 대장 어딨어? 이렇게 물어봤어. 보통 사람은 아니야. 대범하다. 아주 그냥 간이 크고 배포가 큰 사람이라는 거지. 2번 군도들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신의를 중시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약속 지켰습니다. 3번 군도가 들끓어서 생겨난 사회 문제를 해결했어. 비범한 능력 맞죠? 당연한 얘기 들으려고 있네요. 4번 군도들이 빈섬에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함이라고 말했는데 참고로 이거보다는 더 예쁜 답이 있다면 내가 먼저 너희들을 풍족하게 한 연후에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법도를 가르치려고 했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예요? 사람이 배고파 죽겠으면 예의고 범절이가 없다고요. 그치? 만약에 지금 우리 총 6명 이 인원들이 800유로에 갇혀서 일주일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고 해보자. 근데 누가 창문 밖으로 과자를 하나 던졌어. 선생님이, 네가, 그치? 은지가, 동영이가, 우리 모두는 저 과자를 먹기 위해서 싸울 것 같은데? 그치 않냐? 죽고 사는 문제잖아. 오케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한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아무튼 간에 싸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먼저 바로 선 뒤에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 5번 빈섬을 나올 때 남녀 2000명에게 예절을 당부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게 허례허식을 강조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야, 솔직히 5번은 너무 답하니? 그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절이라고 하는 건 허례허식으로서의 예절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 그치? 인간이 인간을 상대할 때 예의를 말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예의를 말하는 거니까. 뭐예요? 뭐 애들을 낳거든 오른손에 숟가락 쥐게 하고 먼저 사는 사람이 먼저 먹도록 하고, 그치?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자, 157번 가볼게요. 혜성의 행정을 고려해서 기억의 의미를 쓰라라고 되어있는데 기억이 뭐였어요?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고 나면서 성나무 사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겠니?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건 이거밖에 딱히 다른 답이 생각나질 않는데요, 그죠? 허생 나름대로 우리에게 이상사회는 건설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어떤 고민의 대상이 됐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158번 문제 가봅니다. 보기 내용을 고려할 때 니은을 통해서 각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 자, 작품의 앞부분이죠. 우리 다 읽은 내용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니은에서 뭐라고 말해? 글을 아는 자들은 모두를 태우면서 섬의 화근을 없애야지. 자, 보자. 글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해? 지식. 근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어? 화근. 재앙의 근원 같은 것이 된다. 화의 근원 같은 것들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아는 놈들이라는 것들이 꼭 뭘 만들어서 허리허식 같은 걸 만들어서 못 배운 사람들을 억압하더라. 글이라는 게 상대방을 억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리고 나서 본문의 내용을 얘기했었죠. 허생이 원래 어떻게 했었어? 글 공부만 하고 있었죠. 7년 동안요. 자, 그걸 얘기합시다. 1번 실생활과 동떨어진 관념적 지식. 그렇지. 허리허식도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관념이잖아. 관념적인 거. 아니,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생각해야지. 제사를 왜 지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주신 선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이번 기회에 모인 우리 가족들이 함께 화목을 다지고 이런 게 제사의 의의잖아, 목표잖아. 근데 양반이란 것들은 제사상에 어찌 물고기가 서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뭐 이딴 걸 따지고 있는 거야. 왜 빨간색의 과일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걸 왜 따지냐고, 그게 왜 중요하냐고. 제사를 지내면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피자 올려라, 올리라고요. 오케이? 참고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제사상 하면 막 이만한 거대한 상에다가 뭐 홍동백서 조율이 씨가 좀 막 세팅이 다 돼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그거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된 거예요. 100여 년도 안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통의 그 종갓집에서의 차례상은 굉장히 단촐해요. 상 조그만 네모난 반상 하나에다가 밥, 국, 반찬 끝이에요, 원래. 그렇게 시작했답니다. 원래 시작할 때 그랬대요. 오케이? 제삿날에는 우리 부모님께도 밥을 한 잔에 항상 차려 드리는 거야. 가상으로. 됐지? 근데 그게 변질되어서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방향으로 이 양반들이 이제 어떤 과시욕으로 인해서 제사상을 창달에 부러지게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배운 백성들도 와 저렇게 해야 제대로 모시는 건가 보다 하면서 잘못 배우고 그렇게 다 허례허식이라는 거죠. 그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 자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됐어. 참고로 이 선택지들 전부 다 되게 예쁜 선택지들이야 실은. 그치? 우리가 비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다 좋은 것들. 2번 출세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지식인. 3번 자신의 이해관계. 이해가 뭐예요? 이해, 이익과 손해를 줄여서 우리는 이해라고 부르죠. 이해관계. 이해관계에 따라 교원영세. 이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아첨하는 걸 말하잖아. 교원영세. 우리 사자성어, 우리 어휘 테스트에 이미 나왔지. 얘는. 나왔을 걸 이미. 또 4번. 모든 지식들이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인식. 5번. 여필 종부의 가부장적 권위인식. 전부 다 맞는 말들이에요. 여필. 여자는 반드시 종부. 자신의 지아비를 따라야 된다. 네 남편이 너보고 죽으라고 하면 가서 죽어야 된다. 뭐 이동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정도 레벨까지를 얘기했었습니다. 하다못해 죽는 신임이라도 있어야 되지. 옛날에 되게 그래서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 화면 나갔네요. 너무 어렸을 때라 잘 모르는 드라마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별은 잠깐만 제목이 뭐였지? 어 그거 별은 내 가슴인가? 별은 그대 곁인가? 왜 전지현 천송이로 나왔던 드라마 혹시 제목 뭔지 아는 사람? 나 그 작품 제목을 까먹었어. 별이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별에서 온 그대. 아 맞아 별에서 온 그대. 별 그대에서 맞아 맞아. 별은 내 가슴에 누구냐. 아무튼 참고로 그 작품에서도 스토리가 이렇게 되잖아. 그 전지현의 전생. 전생에서 양반간데 이 여식이 너무 예쁘잖아. 예뻐서 그러니까 참고로 이거는 그냥 고기랑 묶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 예쁘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길을 지나가다가 겁탈당할 위기를 처하고 욕을 보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는 그 딸을 보고 죽으라고 명해요. 왜? 우리 집안을 더럽혔잖아. 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잘못한 건 뭐예요? 그냥 길을 지나간 것뿐이야. 근데 너무 예쁜 게 죄지. 예뻐서 남자들이 욕심을 내고 겁탈하라고 달려든 거야. 결국 욕을 보였다는 거고 욕을 보였을 때 죽지 못하면 그것도 죄인 거지. 여러분들 은장도 알죠? 은장도. 은장도가 길이가 얼마네? 요만한 칼이에요. 약간 칼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요만한 칼이죠. 그래서 손자 딱 요 정도로 잡을 수 있는 칼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는 칼로 누구랑 잠깐 이거 방금 그린 것도 좀 컸던 것 같아. 거의 뭐 손바닥 안에 손뼘 안에 요만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칼이잖아. 그럼 그 칼로 상대방이 겁탈하려고 하면 너 씨 오지마 죽어 이렇게 하려고 그 칼을 줬을까? 절대 노노노. 여러분들 앞에서 이색유전자에서 설명해 드렸죠? 오케이? 은장도는 뭐 하려고 쓰는 거라고요? 자결하려고 쓰는 겁니다. 몸을 더럽힌다는 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절.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게 제대로 존재도 하지 않던 시절. 그지? 그걸 말할 거예요. 자, 아무튼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뭐 우리는 인식 개선이 많이 된 거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멀 수도 있어. 남자 여자 구분 같은 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사람이 개인적으로는요. 아직도 분명히 여성들이기 때문에 탄압받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사회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탄압받는 부분도 선생님이 생각해야 되는 시대라고 봐요. 선생님이 남자라서 선생님도 이해 당사자라서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좀 같이 좀 화합 좀 하자. 그죠? 남자라서 비판하는 여자라서 비판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태도는 좀 버리고 그지? 그 야 아빠 없는 사람 없고 엄마 없는 사람 없잖아. 남자고 여자라고. 그걸 왜 갈로 편을 갈로 싸우고 앉았어. 그치? 다 가족인데. 자 아무튼 159번 요것도 마지막 챕터 문제네요. 일단 풀고 생각해보자. A부터 E까지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1번 변산이라고 하는 변산반도 지금도 있는 지명이죠.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했고 사건의 사실성을 높인다. 아주 괜찮은 말이죠. 자 B는
아니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왜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라고 말한 장면이었습니다. 군도들이 도둑들이 도둑이 된 이유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봐봐 또 어휘력이 필요하지? 자의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참고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항상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요 녀석의 반대말을 같이 기억해 놓으면 문제를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단어를 외우기가 쉬워요. 참고로 관념적도 그냥 말 나온 게 위에 있는 김에 해볼까? 관념적의 반대말은 구체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체적인 건 딱 짚어서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관념적인 건 딱 짚어서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 그치? 사랑, 노력, 평화 뭐 이런 말들. 이게 평화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지? 자, 자의적, 타의적도 마찬가지야. 타의가 무슨 뜻인데,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 때문에 억지로란 말이잖아. 자의도 마찬가지, 자의적인 거란 거는. 그러면은, 이 말의 반대말인 자의적인 건, 자신이 스스로. 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도둑이 된 이유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풀어지죠, 자연스럽게?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어 용어 중에 뭐 자의반, 타의반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치? 내가 생각한 것도 그쪽이긴 한데 다른 사람도 도와하라고 했어, 그래서 하기로 했어, 뭐 이런 말들. 자, C 넘어가 봅시다. C는 어디 갔니? 군도들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죠. 장난해? 군도들은 허세게 말을 믿지 못하지. 그치,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국형쌤한테 아이고 정말 학원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생 많이 하시는 김에 제가 내일 한 3억 정도 통장에 쌓아드릴게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 이러시죠. 근데 진짜로 통장이 꽂혔어. 형님! 하고 모셔야죠. 이런 느낌이죠. 네. 자, 다음에 4번.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빈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체력을 시험해보려는 의도니? 이게 정말로? 아, 잠깐 크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건 뭐냐면 정말로 체력이 필요해, 너희들 중에 체력이 없는 애는 안 되고 가,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뭐랄까, 너희들의 한계를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얘기. 그치? 니들이 아무리 동전,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도 참고로 옛날에 돈을 다 엽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치? 참고로 엽전을 쓰는 당시에도 선비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상류 사회에서는 분명히 이 뭐지? 요즘으로 표현하면 수표 같은 게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한데, 대다수는 엽전으로 전쟁 현금을 쳤잖아. 100냥도 지지 못하는 정도로 무거운 녀석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한 번에 가져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 니들이 아무리 100냥, 1000냥, 만냥 해도 그거 못 가지고 움직일걸?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면서 체력을 시험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한계를 겪어보라 라고 하는 게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으니 나를 따라와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고요. 정답은 4번. 마지막 5번. 이가 어디 있었니? 이 뒷부분에 있었죠? 군도들이 빠짐없이 돌아왔어요. 군도들은, 도적들은 왜 빠짐없이 돌아왔을까요? 자, 여기서 그 백년을 가지고 도망간다 치더라도 어쨌든 도둑의 장부의 이름이 올라서 양민이 무슨 뜻인데? 선량한 백성, 일반 백성을 말하는 거야. 이제 어쨌든 빨간 줄이 그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너 범죄자, 범죄자 안 돼, 이렇게 돼버릴 테니까 살기 힘들겠죠. 그럴 거라면 이 사람 믿고 이 사람과 함께 새 세계를 열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59번 문제까지 풀어서 허생전 전체 마무리했습니다. 됐죠? 자, 아무래도 3문이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이런저런 방향으로 많이 튀는 게 좀 느껴지는지 모르겠군요. 자, 뒤쪽에 춘향전이 있는데 선생님 보통 원래 한 작품 하면 끝나는 편이긴 한데요, 요 녀석은 좀 미안한데 한 번에 그냥 쭉 가자. 좀 힘들더라도 한 20분 안에 끝내드리면 아마 좀 길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춘향전 바로 이어갑니다. 영상만 끊어야지.